한때 한뚝배기 하실래? 라는 구수한 말투로 한국인들에게 큰 웃음을 준 로버트 할리. 그는 한국 예능계에서 최초의 외국인 스타로 인정받으며 경상도 사투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로 인해 아들이 방송에 나와 모델로도 활동했었죠. 하지만 뜻밖의 불법 약물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만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할리는 1978년 몰몬교 선교사로 처음 한국에 왔습니다. 그 후 교환학생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으며 졸업 후 국제변호사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1988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에 자리 잡았습니다. 1994년에 부산 KBS의 외국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방송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190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방송인으로 전향하여 여러 시트콤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독특한 부산 사투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된 이유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머문 곳이 부산 영도구의 하숙집이었고 거기서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는 표준어 교재로 공부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참 존오치네 나나도 전부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큰 혼란을 겪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실 그는 표준어와 경상도 사투리를 모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더 자주 구사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간 기자들은 그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표준어로 대화하여 놀랐다는 후일담도 있을 정도입니다. 1997년에 로버트 할리는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하일리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귀화 후에는 미국 국적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 갈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케이브 반이나 번거로움이 따랐습니다. 공항에서는 외모가 한국인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입국 절차가 길어지곤 했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손쉽게 통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로버트 할리는 2019년에 불법 약물 구매와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근한 외국 아저씨로 인기를 끌던 그가 마약 복용 혐의로 추락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전에 한 방송에서 아들이 유흥에 빠졌다고 털어놓았던 적이 있어 아들 하재에게 마약 복용을 덮어주기 위해 대신 자수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아내와의 갈등을 공개한 점을 들어 그가 힘들어서 마약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인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 대학 명예교수는 경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아들 하재익에게 혐의를 전가했다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소변관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는 그가 최근 10일 내에 약물을 사용했음을 암시하여 혐의를 벗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집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까지 발견되어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마약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결국 그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일의 약물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순히 약물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2일 미주한국일보와 스포츠한국에 따르면 방송인 A씨가 이태원에서 게이 남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륜과 동성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방송을 통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름 대신 이니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씨의 정체에 대한 여러 추측이 많았습니다. 이후 하일의 불법 약물 사용 논란이 발생했고 약물을 제공한 공범이 하일의 동성 연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공범은 20대 청년이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이 하일을 아우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과 무관한 하일의 사생활까지 깊이 파헤치는 보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김민영 활동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기본적인 인권임을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보도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도 원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할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후 하일에 대한 추측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루머가 확산되었습니다. 하일은 여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양성애자나 클로짓 게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륜이나 성적 지향에 대한 하일의 공식적인 입장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동성애자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들은 이러한 근거에 직격, 어는 소문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동안 하일에 대한 소식은 잠잠했지만 갑작스럽게 그의 투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뇌신경 마비로 병원에 갔고 치료 중 전신이 붓는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다리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종양은 전 세계적으로 0.1%만 존재하는 희귀한 말초 신경 초종양으로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일은 아들과 함께 재활에 집중하며 절제 수술을 받고 절뚝거리며 생활했습니다. 약물 문제로 방송을 쉬고 투병 생활로 고생하던 하일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였습니다. 그녀는 하일을 지원 모임에 데려가거나 꾸준히 안부를 챙기며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하일 역시 그런 사유리에게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유리는 하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며 그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하일은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지난 몇 년간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는 5년 동안 한 집에서 힘겹게 지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용히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하일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 외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일은 그 사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5년 전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만들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일의 아내 명현숙은 남편의 논란 이후 가정 형편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광주에서 외국인 학교를 운영 중인 그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학교 운영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일은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의 논란에 대해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악플과 근거 맴전, 없는 루머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사건 이후 광고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문제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돈을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일은 당시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며 순간의 방심이 자신의 삶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족들에게 평생 죄인으로 남을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법 약물 사용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불륜 소문 같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재기를 꿈꾸는 하일의 노력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